이병철은 모든 것이 제1이어야 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도 제1이잖아요. 제1재당, 제1모집, 제1기획 다 제1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1등이어야 되는 겁니다. 1등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몸살이 나는 사람이지요.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1등을 했고 그런데 정주영이 그걸 넘보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이병철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죠. 사실은 제 1세대의 이 생애에 대해서 즉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또 조홍제 이런 김우중 이런 분들의 생애는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일생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미에 대해서 예,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없는 이 강의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그 독특한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병철의 사업의 시작은 26살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부잣집 아 한량이죠. 아버지 돈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 술 먹고 도박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고 있는 세 아이들을 보고 났더니 정말 자기가 한심해 보였다. 한심해 보였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나는 내가 지금부터 뭘 할 것인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할까?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 사업이 더 나을까? 하다가 나는 사업이 더 맞을 것 같아 해서 사업을 택합니다. 그래서 정미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쌀 방앗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제법 벌었는데 중일전쟁이 나가지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걸 다 날리고 말지요. 그리고서 1938년에 남은 돈 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삼성 상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삼성의 공식적인 창립 연도입니다. 1938년. 이때 삼성 상회에서 이병철이 했던 일은 만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즉 대구의 사과, 포항의 건어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주에다가 수출하고 돈 버는 거죠. 또 동시에 별표 국수라고 하는 국수도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이때 이건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게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부인이 박두울 여사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이제 그 어딥니까? 그 친가에다가 이제 이건희 당시의 소년 이건희를 거기다 이제 맡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릴 때 굉장히 외롭게 컸다라고 하는 그런 회고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자 그래요. 그래서 만주와 이제 무역을 하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삼성물산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거를 외국에 내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페니실린 또 설탕 옷감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이제 국내에 팔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입해서 팔던 그런 물품들 설탕 옷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53년에는 제1재당 설탕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1954년에는 제1모직 옷감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퀴즈를 낸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퀴즈의 상품은 네, 이 봉투입니다. 이 봉투 안에는 현금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예, 1회 수강권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퀴즈를 맞추셔가지고 1회 수강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병철이 제1모직을 만들기 전에는 이병철이 제1모직을 만들어서 국산 옷감을 팔기 전에도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즉 외국의 옷감을 수입해다가
그걸로 옷감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외국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던 신사들을 마카오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감이 마카오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카오에서는 옷감을 생산하지 않았어요. 마카오는 중개 무역을 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마카오 신사들이 입고 다녔던 그 양복의 옷감의 원산지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자, 저기 뒤에 까만 티셔츠를 입은 학생이 먼저 썼는데, 네? 영국. 오, 어떻게 아세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나라에 저렇게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종찬. 와,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박종찬 학생. 축하드립니다, 박종찬 학생. 예, 네, 맞습니다. 영국 복지예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일 처음 생산됐던 것이 면직물이고 그 다음 단계가 모직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옷감들은 다 영국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영국 거를 수입해다가 우리도 우리나라 남자들도 입었던 겁니다. 그걸 제일 모직은 수입 대체를 한 것이죠. 네, 골든텍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1969년에는 삼성전자를 설립을 합니다. 1983년에는 반도체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진짜 이거는 모험적인 투자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암 수술을 두 번 받은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삼성그룹 전체 규모와 맞먹는 액수의 투자를 감행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런 투자를 할까요? 죽음을 앞두고서. 예. 아무튼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이 기업이 영속되리라고 하는 예상 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삼성은 그래서 그때까지 영원한 1등이었습니다. 1960년 보십시오. 재계 랭킹 삼성 3호 개풍 대한 럭키 쪽인데 삼성이잖아요. 삼성. 근데 다른 데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3호라고 하는데 3호 아세요? 예, 그렇죠. 3호 무역, 3호 물산. 또 방배동에 3호 아파트 있잖아요. 예. 거기도 3호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다 부도가 나고 말았죠. 그다음에 개풍이라고 하는데 이건 개성상인이 차린 회사입니다만은 지금 OCI 제철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후손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이건 대한전선 럭키는 여전히 뭐 그러네요. 동양 부도 났고 극동건설도 부도 났고 한국유리는 아직도 있긴 하지만 독립산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독립산업이 뭐가 된 데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그거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건빵 공장이죠? 예. 특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실 이 독립산업의 유산을 아마도 다들 즐기셨을 것 같아요. 별사탕. 건빵 속에 들어있던 별사탕을 여기 이 회사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박을 낸 거죠. 네. 아무튼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삼성은 그때부터 이미 뭐 우뚝 솟아 있는 것이죠. 뭐 70년대 초반까지도 삼성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 위치를 정주영이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정주영에 대해서 살펴보죠. 정주영은 이병철보다 5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이병철은 1910년생인데 정주영은 1915년생이고 예, 그렇죠. 1934년 19살에 쌀 배달을 시작합니다. 복흥상회라고 하는 데서. 복흥상회는 지금 대한극장 그 건너편에 지금은 세운상가입니다마는 거기에 인현시장이 있었어요. 그 인현시장 안에 복흥상회라고 하는 쌀가게가 있었고 거기서 이병철은 쌀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주영 기념관에 가보면 있는 그 모형입니다마는 네. 이병철은 쌀 도정공장 사장이잖아요.
여기는 쌀 배달입니다. 예, 배달로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점원을 하고 있던 그 복흥상회 그 가게를 인수하잖아요. 3년 만에. 왜냐하면 그 복흥상회 집 아들이 개차반이었거든. 뭐 도박하고 돌아다니고 뭐 술 먹고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주영한테 그 가게를 넘깁니다. 네가 돈 벌어서 갚아라. 그러고. 그래서 쌀가게 주인이 되죠. 그래서 그 쌀가게를 복흥상회에서 경일상회라고 서울 제일. 그래서 여기도 또 경일 제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지금 떡볶이 골목이 있는 그 신당동으로 이제 가게를 옮기고 거기서 쌀 장사에 돈을 좀 제법 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도 서비스라고 하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또 하죠. 이게 다 지금 1930년대 말 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 날 뭐 고 무렵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도 자동차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건설회사를 차리게 되잖아요. 뭐 그것도 뭐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 다른 건설회사들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자기 그 이 자동차 수리 간판 옆에다가 그럼 나도 건설 하나 붙여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붙여요. 정주영은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이병철은 자로 재듯이 딱 해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플랜 C까지 다 만들어 놓는데 정주영은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예,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네, 건설 회사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거기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전쟁에도 기회가 있어요. 보면 정주영도 전쟁에서 돈을 무지하게 벌고 이병철도 전쟁에서 벌고 구인회도 전쟁에서 돈을 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벌더라고. 예. 정주영은 그럼 뭘로 돈을 버느냐? 정주영 동생이 정인영이거든요. 정인영이 통역장교였어요. 미군의 통역장교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야 인영아 그 말이야 미군들 뭐 공사 많이 하고 뭐 미군 막사도 짓고 그러는데 그 일거리 없나 한번 좀 알아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정인영이 이제 미군 그 장교들한테 그런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미군 공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공사를 도맡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령교 공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 여기서 아주 애를 먹게 되죠. 네. 근데 정주영은 여기서 또 동시에 엄청난 신용을 또 쌓게 됩니다. 굉장한 평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령교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실은 없어졌어요. 이게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여기 완전히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다리도 새로 되고 그랬는데 옛날에 고령교 이겁니다만은 저 다리가 국군한테는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왜? 빨치산을 토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토벌이 가능한 거예요. 군대도 집어넣고 국방군도 집어넣고 이제 그래야 하니까. 그래서 이걸 덮어놓고 맞기는 맡았는데 여기가 완전히 수렁이었던 겁니다. 물살이 세고 그래가지고 원래 계약 금액이 5,478만 환이었는데 저거 가지고 어림도 없고 빚만 6,500만 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집뿐만이 아니고 동생들 4명의 집 다 팔고요. 그리고도 이런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20년 동안을 갚습니다. 그러고도 이걸 포기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공사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밀고 갑니다. 웬만하면 나자빠질 만도 하잖아요. 그냥 파산 선언을 하고 말 텐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 관리들의 입장에서도 봐도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뭘 아무거나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평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뜻밖에도 한강 인도교 공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이전에 다른 건설 회사가 한강 인도교 복구 공사를 한강 인도교 6.25 때 다 파괴가 되잖아요. 그걸 복구하는 공사인데 그걸 다른 건설 업체가 일원에 수주를 했어요. 예. 네, 일원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장난하냐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정주영한테 이걸 준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이 한강 인도교 공사를 맡게 되고 지금 이게 이제 개통하는 그 당시 사진입니다. 그리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박정희가 서독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아우토반 같은 그런 길을 만들자라고 해서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공사의 상당 부분을 정주영이 하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명이 죽었어요. 정주영 자신도 목숨을 내놓고 그걸 하죠. 박정희 눈에 탁 든 겁니다. 거기다가 소양강댐이라고 지금 소양강댐 있잖아요. 그 공사를 하는데 일본 건설업체의 절반 가격을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격적인 소위 사력공법이라고 하는 거 정주영만 할 수 있는 이상한 공법을 가지고 그걸 완성을 해가지고 박정희 눈에 확실하게 들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아무거나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마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대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이병철하고 는 상대도 안 되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현대가 폭발적으로 도약을 하는 두 번의 계기가 생깁니다. 한 번은 20만 톤급, 30만 톤급 유조선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무렵이 1972년 그 무렵인 거예요. 그 무렵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거대한 공장이 하나 있었죠. 일본으로부터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만든 공장이 뭐죠? 포항제철. 포항제철에서 이제 철강이 쏟아져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수출도 할 수 없고 그 당시로서는. 어디다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냐? 그걸 쓸 데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쓸 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좋은 게 뭐냐? 조선이다. 배를 만드는 일이야. 배는 뭐 온통 다 쇳덩어리니까 배를 만들자. 근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기껏 배 만든다 그래봐야 주로 목선을 만들었던 거예요. 목선, 나무배. 그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6만 톤급을 만든다, 30만 톤급을 만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이걸. 이걸 누굴 시키냐, 이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정주영을 부릅니다. 아무거나 하는 사람이니까. 시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주영도 사양을 해요. 각하, 이건 도저히 못합니다. 당신 나 안 볼 거면 여기서 물러나시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정주영이 결국은 받아들이고 말죠. 각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미쓰비시 다 쫓아다니는데 거기서는 기술을 안 주죠.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그야말로 생쇼를 합니다. 그 CEO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네. 거북선 500원짜리 지폐 보여주고 아, 이 거북선이 말이야. 이거 당신네 영국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영국에서 배 만든 게 언제부터냐? 1800년대부터 아니냐? 우리 코리아는 1500년대부터 이런 배를 만들었다. 이거 철갑선이다 저게. 니네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냐? 우리가 쇄국 정책을 하느라고 그 이후에 이런 게 다 사라졌지만 언제든지 이거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빌려줬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우여곡절을 거쳐서 진짜 이거 이 미포만 지도 한 장 들고 영국을 가서 그 쇼를 해가면서 결국은 차관을 받아내고 기술을 가져오고 그래서 2년 3개월 만에 아틀랜틱 베론이라고 하는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듭니다.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1974년 중반, 1975년 초반입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 오일쇼크가 일어나던 때입니다. 오일쇼크의 직격탄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물론 석유화학 산업이죠. 조선 산업도 똑같아요. 유조선이잖아. 유조선이잖아. 오일쇼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석유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석유를 감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조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현대중국, 그러니까 미포조선소죠. 정주영은 그때 이미 한 다섯 채 정도를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75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 채를 인수 안 하겠다고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이걸 발주를 했던 사람들이. 세 채를, 26만 톤급 세 채를 인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파산이죠. 그 자체로 이미 파산입니다. 왜? 계약금은 받았지만 잔금을 그럼 못 받으니까. 예.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러면 정주영은 이 팔지 못한 세 척의 유조선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손 들고 맞춰주시죠. 예. 자기가 구매했어. 응?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구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써요? 네. 뭐 하는 데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알아요? 네. 네. 맞은 걸로 하지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윤재라고 합니다. 김윤재. 윤재. 네. 김윤재 씨. 여러분 맞습니까?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김윤재 씨한테. 예.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국리를 하다가 그럼 내가 쓰지 뭐. 그래가지고 그 세 척을 가지고 아세아 상선을 설립을 합니다. 그 아세아 상선이 지금의 현대 상선이고요. 그 배의 명명식을 할 때 현 제가 지금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 현 무슨 무슨 고문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이대를 갓 졸업한 자기 딸을 데리고 배의 명명식에 참여를 합니다. 참가를 해요. 아주 단아해 보이는 그런 처녀였어요. 아가씨였어요. 정주영 회장의 마음에 딱 들었죠. 오, 너 내 며느리야.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며느리, 셋째 아들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정몽헌에. 그 사람이 현정은입니다. 지금 현대그룹, 그러니까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그 그룹의 회장이 지금 현정은 회장이죠. 그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 이렇게 되면서 1975년 되니까 갑자기 진짜 몇 년 만에 현대가 제게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3위가 되는 거예요.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니 엄청난 조선회사가 여기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1등이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마어마한 공사를 따낸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의 공사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따게 됩니다. 그게 주베일 산업 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위성 사진으로 보면 구글 얼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킹 파하드 인더스트리얼 포트 주베일 산업 항구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공사를 따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도 우여곡절이 많고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또 해냅니다. 어떤 거냐?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바닥 가운데다가 하나를 통째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수심 30m에다가 밑에서부터 철탑을 쌓아 올려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사인 겁니다. 수중 공사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정주영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수중 공사가 아니고 육상 공사를 합니다.
육상에서 철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철탑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닷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국서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12,000km를.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장면이 이겁니다, 지금. 예. 여기에 이 철탑이 36m짜리예요, 높이가. 36m면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 철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대형 바지선에다가 싣고서 여긴 지금 5개 싣고 있죠? 이거를 19번을 왕복을 합니다. 89개가 필요했었어요. 그 철구조물이. 19번을 왕복을 하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진짜 기상천외한 발상인 거죠. 누구도 저걸 성공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등이 됩니다. 압도적인 1등이 되죠. 그리고 1976년에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포춘 500대 기업 안에 현대그룹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네.